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대결. 요즘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염려를 했는데,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이길 것 같아요? 그것은 핵무기 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다 말리잖아요. 중국도 러시아도 다 제발 하지 말라고. 장난을 해도 칼이나 무슨 막대기 가지고 장난한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핵무기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싸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싸워서 지면은 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지면은 죽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거죠. 요즘에 IS 테러 때문에 지금 계속 유럽도 그렇고 막 각 나라마다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올해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룩한 지 500주년이 되는 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캐톨릭 신부.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게, 제가 거기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그 성전을, 그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쉽게 얘기를 이해를 한다면 천국 가는 티켓을 판 거예요. 이 티켓을 사면은 분명히 천국 가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 죽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면은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간다.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니까. 너도 나도 그냥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학 박사의 교수인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성경 다른 거를 하나씩 하나씩 그 지금 교황이 잘못한 것을 전부 써보니까 95개조가 된 거예요. 95가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95개조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그리고 교수들하고 토론해보고 뭐 해도 그 루터의 말이 맞다,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라틴어 성경만 있는데 그것도 신부들이 잘 읽지도 않고, 또 신자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신부만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래 쭉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러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드는 거죠.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교황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교황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정치나 종교나 모든 걸 다 짓고 있는 아주 무슨 왕보다도 더, 세상 나 왕보다도 더 큰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당시는 온 세계의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출발하는 그 신부가 그렇게 했을 때는 지두세도 없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는 이걸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당시 이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단자로 몰면은 목이 잘려지고 불이 태워지고 그렇게 그 사형을 했어요. 성당 캐드릭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성경을 갖다가 막 그 번역을 한다고 이 거룩한 성경을 왜 번역을 하냐 이래가지고 다 태워 죽이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루터가 교황하고 싸운 거죠. 싸워서 루터가 졌으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세워서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성공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고 교회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또 싸워서 이겨야만 사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처럼 그렇게 산 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 뜻을,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선포하니까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루터는 살아서 그 싸움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어요? 핵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나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따르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나가니까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죠. 이 엘리야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했고 승리하면서 개혁을 시켰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걸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혁자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가져왔어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다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많이 양상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 대결하자고 파악을 해보니까 850명이나 이태웠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이 상황에 있었어요. 무려 22년 동안 야합이 통치하면서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그냥 침묵하지 않고 진노를 하셨는데 어떤 재난을 내렸냐면 가뭄 재난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LA 쪽에 거기 여름에 가보면 참 그 보기가 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타니까 나무들이 타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모든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라 아세라 선지자는 원래 비와 농사 짓는 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인데 그런 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고 엘리야가 기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에 오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을 만날 때 아합 왕을 만나니까 아합 왕이 들었거든요. 소식을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합 왕이 말하기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재난을 만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가 당신의 아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재난을 만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응?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일에 이래서 그렇다고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진짜 누구 때문인지 밝히겠다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이거예요. 갈매산으로 다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혼자예요. 850대 1입니다. 누가 봐도 뭐 850대 1이니까 뭐 엘리야 정도는 다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합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다 모으겠다. 그래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아합과 대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대결해서 싸워서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죽죠.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지는 쪽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제단을 놓고 불이 떨어지게 막 그냥 뭐 자기 신들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심지어 뭐 춤을 추고 뭐 큰 소리를 내고 나중에 몸을 막 칼을 가지고 몸을 막 찢어가면서 부르짖어도 바알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만들 때 그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다 채우라고 그리고 송아지를 다 넣고 불이 떨어지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 물을 다 물까지도 다 저거 할 거다. 그래가지고 다 채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기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달라고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불이 임한 겁니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송아지 태우고 그 또랑에 물도 다 핥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구경하던 백성들이 다 그냥 정말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그런 여세의 엘리야 선지자가 저 못된 놈들을 저 22년 동안 잘 먹고 잘 지냈던 저 거짓 선지자들 저 못된 놈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비를 내게 해달라고 비가 3년 6개월 안 왔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냐? 7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오르게 해요. 딱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그 종이 그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두 번씩 계속 보는데도 안정인데 구름이 떠올랐다고. 이제 비가 올 거다. 정말 아니다 다를까 그냥 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대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뭐 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 기도는 뭐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존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제일 먼저 미국의 이 지구 바깥을 나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구 밖에 처음으로 나갔다 오니까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처음 나가니까 또 뭐 기껏만 과학이 발달해서도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갔다 와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냐고 그랬더니 기도한 게 아니라 찬양을 했대요. 찬송을. 찬양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바깥에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달이 저기 아름답다 그러지만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구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찬송을 했다고. 나는 소방차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소방차 같은 종교라는 뭐냐면 불 나면 왕 하고 달려오는 소방차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죠.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나아가는 그 기도가 쌓여지는 사람은 소방차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 기도 돈 드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그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소방차 같이 종교를 그냥 쉬고 있다가 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밥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불 내려오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오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계속 하루하루를 이렇게 써보시면 지나간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게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노트를 꼭 쓰시고 이 엘리야처럼 순간순간 늘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연한 것이라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뭐가 뭘 기도하냐? 그냥 먹으면 되지. 밥 먹는 거 힘들지도 않은데. 그러나 그 밥도 사실은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고생하셨었는데 한쪽 폐를 또 제거하고도 굉장히 건강하게 지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또 이 전이가 돼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나중에 식사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시. 하나님 식사 오늘 다 잘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우리가 기도가 쌓여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만날 그 시간까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1대1로 나와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 나오라고, 850명 다 나오라고 얼마나 대담합니까?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제일 잘 믿느냐면 어린아이들이 잘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처음에 얘기를 하면 금방 하늘나라 가고 금방 그냥 예수님도 금방 영접하고 그래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나이에 든 사람들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런다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엄마 저 비행기 놔줘 이런다고. 얼마나 그 믿음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그 이제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정말 믿는 그대로 됐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이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 그 850명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 소리가 컸겠어요.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데.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 혼자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죠. 그저 가라 그러면 가고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숨으라 그러면 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 순종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타협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니고 환경대로 따른다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 사람이 많으면은 뭐가 좋은 걸로 생각해요. 사람이 많으면. 요즘에 우리 한국에 살충제 달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달걀 맛있게 먹는데 참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닭이 진드기 때문에 막 더러워지니까 그걸 깨끗이 한다고 약을 뿌린 겁니다. 살충제 약을 뿌렸는데 그 닭한테 뿌린 것이 알이 나는 속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독하면. 그러니까 올게닉 찾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약을 안 치고 한 것을 찾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농약을 자꾸 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벌레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약이 결국 사람까지 독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달걀이 그 참 옛날에는 우리 그 소풍 갈 때 꼭 그거 쪄가지고 달걀 쪄가지고 그렇게 그거 먹고 소풍 가고 김밥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얼마나 위기냐고요. 정말 이 참 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또 환경이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왕비가 믿는 신이 진짜다 그럴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이 우왕좌왕 머뭇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파사흐인데 이 파사흐라는 말은 절름절름한다는 거예요. 쫄뚝쫄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쫄뚝쫄뚝 걸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한 세력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혁이 가능합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건데 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성품도 안 바뀌, 성질도 안 바뀌어지고 뭐 태도도 안 바뀌어지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변화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참 변화되지 않고 이 영적 대결에서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